네,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그 푸마 재팬 모델 J1 모델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푸마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콧대 있지 미쳐다 설명 못 드린 푸마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48년에 푸마는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가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리가 되죠, 형제가. 그러고 나서 48년에 루돌프 다슬러가 루다, 그러니까 루돌프의 루알유란 단어와 그다음 다슬러의 DA란 단어를 합쳐서 루다라는 이제 브랜드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브랜드 이름을 나중에 이제 푸마로 정식으로 변경을 하죠. 변경을 하는데 1948년에 푸마는 어쨌든 최초로 축구화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아디다스도 이제 이전에 더 만들었었지만 푸마도 이제 푸마 축구화를 처음으로 발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모델의 이름이 아톰이에요. 아톰. 그리고 이 아톰 모델은 독일 당시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한테도 이제 선수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48년이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1950년에 독일 대표팀이 첫 번째 국제 경기 그 지금 말하면 A 매치죠. 인터내셔널 A 매치를 거치는데 스위스와의 평가전을 거쳐요. 근데 그 스위스의 평가전을 거칠 때 독일 선수들의 상당수가 푸마를 신게 됩니다. 아톰 모델을. 근데 뭐 지금 이제 축구하는 비교하면 상당히 투박한 축구화죠. 투박한 축구화고 뭐 사실 지금 신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푸마가 48년에 아톰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나서 곧바로 52년에 슈퍼보이라는 축구화를 개발합니다. 근데 이 슈퍼보이는 축구와 역사상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의 축구화는 1954년 독일 대표팀이 뭐 당시 감독은 제 페르베르그입니다. 제 페르베르그가 이끄는 독일 대표팀과 프리츠 발트라는 선수가 있던 독일 대표팀이 당시에 무적의 팀이라고는 헝거리를 스위스 월드컵 3대2로 꺾고 우승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 대표팀이 착용한 프리츠 발트가 착용한 축구화가 아디다스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베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당시 이제 그 교수들이 열린 경기장이 비가 오고 축축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스터드 교체 축구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에서 그 축구화를 독일 대표팀 일부 선수한테 전달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선수가 프리츠 발트였고. 근데 그걸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954년에 독일의 아디다스가 이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를 최초 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52년에 푸마가 먼저 개발했어요. 슈퍼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잘 알려져 있진 않죠. 근데 공교롭게도 1954년에 독일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제 페르베르가 52년에 푸마 축구화 슈퍼보이를 개발할 때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축구화 전문으로 이제 개발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발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1953년에 슈퍼보이의 후속 모델인 슈퍼 아톰, 그러니까 아톰이 48년에 만든 제품인데 그거의 후속 모델로 아톰이 나오는데 아톰 모델도 앞쪽에 4개 뒤쪽에 2개 이 그 스터드가 들어간 이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유지가 되죠. 지금도 뭐 월드컵은 그대로 나오니까 그 상태로. 그리고 1954년에 독일에서 이제 이 푸마 브랜드의 위치도 54년 월드컵 우승은 뭐 6월 7월에 있었던 거니까 근데 54년 실제로 푸마는 분데스리가 끝이 나는 마지막 경기 하노버 96이 당시 카이저스 라우테넨과 결승 이제 우승을 다투는 경기를 막 벌리는데 그 경기에 승리를 하면서 리그 우승을 차지해요. 근데 그 하노버 96에 있는 선수들의 상당수가 당시에 개발됐던 이 슈퍼 아톰을 착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슈퍼 아톰 모델이 개발이 됐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마 축구화를 보면 이 요 푸마 라인이 있죠. 이 푸마 라인인데 이거를 이제 푸마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폼스트립이라고 불러요. 폼스트립. 이게 지금은 이쪽에만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일쪽에만 나와 있는 게 양쪽에 다 있었죠. 부마 축구화들 보면.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아디다스가 왜 삼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삼선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디다스 축구화에 초기 이렇게 삼선이 들어가 있는 이 이유가 축구화의 형태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좌우의 흔들림 같은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푸마도 당시에 이런 원리로 이 폼스립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1957년이에요 굉장히 푸마가 당시에 앞섰죠. 형 루돌프 다슬러가. 그리고 1954년에 이제 지나고 57년에 이 폼스립 개발되고 58년으로 넘어가면 푸마에서 새로운 축구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슈퍼 아톰 후속 모델이죠. 그 후속 모델의 이름이 뭐냐면 벨트마이스터예요. 독일어로 벨트마이스터라는 이름을 냈는데 58년은 아시겠지만 펠레가 데뷔한 해예요. 스웨덴 월드컵이었고. 근데 58년에 펠레가 데뷔를 할 때 벨트마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축구화가 푸마가 출시됐는데 1958년 아디다스가 출시한 제품의 이름도 벨트마이스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의 라이벌 관계가 작용을 했는지는 뭐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미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거죠. 두 회사가. 그래서 이 푸마가 벨트마이스터라는 모델을 런칭을 했는데 이 모델이 브라질 국가대표수의 상당수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 브라질 국가대표라 그러면 뭐 디디가 있을 수도 있고 가린샤가 있을 수도 있고 펠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마 산토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선수들. 닐톤 산토스인가? 뭐 그런 하여튼 유명한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선수들이 이제 푸마를 신었던 거죠. 그리고 1962년이 되면 펠레가 브라질에 이제 58년에 우승을 하고 62년에 펠레가 푸마를 사용을 해요. 푸마를 사용을 하는데 정식 계약 선수는 아니었었어요. 펠레가. 근데 이 대회 우승은 뭐 58년에는 뭐 18살인가 17살이었으니까 그런데 62년 칠레 월드컵에서는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되고 펠레가 워낙 유명해졌죠. 그리고 대회 MVP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킹을 푸마 제품을 신고 우승을 하는데 66년이 되면 획기적인 사건이 또 역사에 남을 선수가 탄생하죠. 포르투갈의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는 뭐 유럽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당시 푸마의 정식 계약 모델. 그러니까 실제로 푸마와 계약 선수는 펠레보다는 에우제비오가 더 빨랐어요. 그리고 66년에 푸마가 이제 킹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게 그 모델이 킹 에우제비오예요. 그러니까 킹 에우제비오도 있고 킹 요한 크루이프도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킹 펠레도 있고 뭐 킹 마라도나도 있죠. 그런 모델 중에서 이제 킹 에우제비오가 나오고 당시에 그 에우제비오는 득점왕을 하죠. 득점왕을 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면서 엄청난 그걸 했는데 그 인기를 끌었는데 또 이 당시에는 푸마킹 에우제비오 같은 모델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츠라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발목이 올라와 있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발목이 약간 올라와 있었어요. 에우제비오 모델이.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제가 올려드리면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올려가 있었었고 에우제비오가 이 대회를 석고 나고 1970년이 되면 67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푸마를 하면 푸마 동물을 상상을 하고 요 로고를 생각을 하게 되죠. 요 로고를 생각하는데 66년 이후 그러니까 이 폼스트랩이라는 거를 사용은 하고 있었었지만 푸마가 정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로고를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축구화에 다른 로고, 그러니까 푸마의 로고 형태가 지금 예를 들면 푸마 오리지널 아디다스 오리지널에 해당하는 푸마 뭐 다슬러 라인 제품들 보면 그 예전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디다스 오리지널처럼 그 트레포일 로고죠. 비슷한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로고에서처럼 이제 이 디자인 빅캣 로고 이게 개발이 되는 게 67년이에요. 1967년 이걸 누가 개발하냐면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있는 만화가 라트 바키즈라는 사람이 이 디자인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여기 눈도 있고 약간 디자인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나중에 개선이 되는데 이 로고가 만들어지고 나서
1970년이 되면 푸마 킹에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정말 중요한 축구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죠. 또 이전에 제가 앞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됩니다. 아디다스는 1970년 모델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는지 제가 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거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74년에 나온 모델에는 에펫 모델이라고 있는데, 1970년에 아디다스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축구화를 발매를 했거든요. 코스모스를 발매하고 74년에 에펫이라고 약간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를 해서 사용되었는데, 74년에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게 확실해요. 근데 어쨌든 푸마가 세계 최초로 70년에 월드컵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펠레가 역시 MVP가 되죠. 그리고 브라질이 4번 우승이 되고, 그러면서 펠레가 푸마의 정식 계약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캥거루 가죽이 이제 전 세계 축구화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70년에. 그리고 74년이 되면, 뭐 펠레는 이제 곧 그 다음에 곧 은퇴를 하게 되고, 74년이 되면 독일 월드컵인데, 독일 월드컵에서는 또 유럽을 뒤흔드는 축구 천재가 나타났죠. 바로 네덜란드 요한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도 푸마 킹 모델을 신고 대회 준우승을 했지만, 우승은 뭐 당시 독일이었으니까 베켄바우에. 근데 MVP를 받고 푸마 킹을 신었었어요. 그리고 이 레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요한 크루이프는 이 푸마 킹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74년 월드컵 당시에 네덜란드 대표팀이 입은 유니폼, 당시 이제 키스 오브 플라이어는 아디다스였는데, 아디다스는 뭐 이 쓰리 스트라이프라는 삼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삼선 유니폼에 유독 상의와 하의의 요한 크루이프가 착용한 유니폼에는 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요한 크루이프가 자기는 푸마 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유니폼을 별도로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유니폼 뒤에 여기 선하고 쇼트에도 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별도 유니폼을 푸마로부터 공급받아서 착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74년 대회를 다 치렀던 겁니다. 되게 웃기죠. 되게. 그리고 현재와 같은 로고, 예를 들어서 이 박스에 있는 지금 조그만데 여기에 비켓 로고가 있고 푸마 로고가 들어가는 이 형태의 브랜드 디자인에 이 확정이 되는 1979년이에요. 1979년이고 이 79년 이 로고 탄생 이후에 이제